뜨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또 희귀한 경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서중원 선수의 서브 득점.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역할 이 코리아 리그에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단식 네. 승리도 있고 복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개인 단식도 2승 1패 올릭을 어떻게 지금 미스 없이 사용을 해줄 것이냐가 조금의 관건이고 네. 그거를 서중원 선수가 자 공격 깊숙하게 갑니다. 아, 김민혁이었어요. 높이 올랐네요. 네. 네. 김민혁 선수의 포핸드 탑스윙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2승 1패거든요. 네. 자, 이번엔 나갔어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 네. 네, 진짜 빨리 잊어버리고 최대한 빨리 이 경기에 집중해 줄 필요. 네. 서중원의 서브 4대 4 동점. 김민석. 아, 그렇죠. 서중원이 앞서갑니다. 김민석 3-0. 지금 그런 거를 서중원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바나나 플릭이에요. 네. 네,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분위기를 지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다음 경기들을 치러 가는데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규빈 추격을 시작합니다. 6대 8. 찬스 볼. 맞받아치는 김민혁. 살아 있어요. 와! 김민혁입니다. 크게 느껴지는 게 또 스포츠에서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곧바로 이런 포인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네트 걸립니다. 서정원의 서브. 김민석의 백핸드 여기 그 한국거래소 팀이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에요. 분명히 뭔가 아까 같은 그런 김민혁 선수의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아, 이번엔 서중원 선수가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 아, 이번엔 김민혁의 자 그런 것들 조금 채워주고 있는 서중원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물론 곽유민 선수도 잘하지만 김민혁 선수의 뭔가에서 흐름이 한번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길민석의 과감. 길민석 서중원의 복식죠. 나 바나나 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이크핸드의 바나나 풀릭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 그런 패널도 김택수, 유남규 이런 선수들이 그런 퍼포먼스들이 패널도에서 나오는 건데. 네. 여자부의 유일한 지금 패널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우리 문현정 선수죠. 내셔널리그 25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트 맞고 확인으로 지금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자, 동점이 됐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겨내 문정선 선수 기록을 봤는데 26승 2패네요. 26승 2패요? 예, 2패 모두 뛴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이 점수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오, 엣지! 엣지! 두 번째 게임 동점이에요. 와!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위원님 보셨던 건 뭔지 모르게 끌려간다는 느낌인데요. 라이어서 이겨냅니다! 서중원의 서브 나가네요. 맞습니다. 네. 네. 10대 9 서중원의 서브 길민석 포인트 플릭 성공.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